各位 晚上好. 자, 이제 호텔에 체크인까지 했어요. 근데 호텔 체크인하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. 와이파이 있어요? 하고 질문을 할 거예요. 공짜로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중요하잖아요. 자, 급하게 지도 앱도 또 봐야 되고 애들 유튜브도 틀어줘야 되는데 와이파이 있어요? 아까랑 되게 비슷해요. 요 와이파이 마. 요 와이파이 마. 와이파이는 원래 예전까지는 우시엔왕이라고 해가지고 무선 인터넷이라는 중국 용어가 따로 있었거든요. 우시엔왕. 근데 요즘은 우시엔왕보다는 그냥 영어 그대로 와이파이를 대부분 많이 쓰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 장희아님이 쓴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는데요. 요새는 중국 가면 무선 네트워크 있어요?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처럼 요 와이파이 마. 요 와이파이 마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편하고 좋았어요. 요 와이파이 마 카페 가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호텔 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받는 어디를 가서도 요 와이파이 마 라고 물으시면 돼요. 요 와이파이 마 저쪽은 와이파이 프리존은 와이파이. 好. 자, 그 와이파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는 가끔 와이파이 또 치사하게 비밀번호 쟁여놓은 데가 있어요. 그러면 비번 뭐예요? 라고 물어봐야 돼요. 이렇게 물어볼게요. 따라해보세요. 입으로 미마是多少? 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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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비번이에요. 미마是多少? 미마是多少? 多少가 얼마입니까인데 우리는 가격을 물을 때만 얼마입니까를 쓰지만 중국은 애매한 숫자를 물을 때는 다 多少를 써요. 그래서 미마是多少? 라고 쓰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? 꼭 와이파이가 아니라도 비밀번호가 뭐예요? 하고 물을 때는 미마是多少?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. 가끔 그 호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무료겠지만 무료가 아니면 큰일이잖아. 막 다 썼는데 그래서 꼭 공짜인지 물어봐야 돼. 공짜가 중국어로 두 글자로 免费거든요.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것 중에 免费, 免费 요 두 글자가 공짜란 뜻인데요. 免费 요 글자 어디서 봤어요? 면세점에서 봤어요. 면제되다 할 때 면, 면세점 할 때 면, 페이는 비용 할 때 비, 비용이 면제되는 게 免费, 프리예요, 프리. 그래서 免费吗?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와이파이是, 와이파이가요, 免费的吗? 공짜인 거예요?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. 와이파이是免费的吗? 와이파이는 공짜인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. 예, 예, 다 버려도 괜찮아요. 와이파이 免费吗? 이렇게 물어도 괜찮아요. 是 더 강조 구문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쓰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안 물을 거면 그냥 버리고 해도 돼요. 와이파이 免费吗? 와이파이 免费吗? 라고 물어도 똑같은 문장이에요. 그래서 그냥 아니면 이렇게 뭐 거기에 비치된 물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 뭐예요? 이거. 저거. 저거 免费吗? 그냥 이렇게 들면서 물어봐. 免费吗? 免费吗? 이렇게 물으면 그게 사물이 무엇이든 다 공짜예요? 하고 묻는 게 돼요. 공짜예요? 免费吗? 그러면 와이파이는 공짜예요? 와이파이 免费吗? 와이파이是免费的吗? 하고 강조도 할 수 있고요. 비밀번호 뭐예요? 어떻게 한다고요? 密码是多少? 자, 그럼 여기에 없는 거 여러분이 까먹었을 거 해볼게요. 와이파이 있어요? 시작! 와이파이 있어요? 해볼게요. 와이파이 있어요? 와이파이 있어요? 여러분도 채팅창에 쓰면서 실제 상황으로도 한번 들어볼게요. 와이파이 있어요? 한번 들어보세요. 끄고. 아니야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이렇게. 와이파이 있어요? 요 와이파이 마. 진짜 즐거워요. 真的很开心. 好. 지금 보신 여행 영상은 유튜브에서 모두 다 공짜로 免费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 가시면요. 왕초보 영상부터 다 免费로 있으니까요. 免费로 보시면 돼요. 한자 공부는 다 해놓고 중국어를 시작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중국어 하시면서 조금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. 우리도 다 이모티콘처럼 하다 보니까 이모티콘이 많이 쌓인 거예요. 한자를 다 알아서 중국어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쫄지 말고 하시면 돼요. 요 와이파이 마까지 보셨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호텔 투숙 관련해서 표현 나오고 있는데요. 더 재미있는 표현 많이 남아있으니까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오세요.